저희가 내일 아침 조식 내기를 할 건데요. 하늘을 핑거서 하는 거. 사실 어제 내기 했다가 똘똘이 돼가지고 저걸로 튕겨서 잡는 거 내기하기로 했어요. 와. 아유, 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 아니, 내가 날리면 여보가 잡아야지. 아, 그럼 여보가 서로? 이기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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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날린다. 연습 게임. 아 연습 게임. 어 맞죠. 바로 텐션 하는 거. 와. 자 날려봐. 하나 둘 셋. 이 내기는 너무 쉬워서 다른 걸로 하기로 했어요. 다른 내기 하자, 맞지? 너무 쉽다, 솔직히. 맞지? 다른 걸 찾아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사지 받으러 가야겠어요. 마사지 받으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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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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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가 있나? 응. 아, 웃겼다. 그래. 가자. 나 웃겼다. 어, 같이 가자. 오토바이들이 우리를 앞질러 가죠. 왜냐면 우리는 자전거를 탔기 때문이죠. 아저씨, 아저씨 인사. 인사. 안녕.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모릅니다. 네. 머리 이거 난 가르마 봐봐. 이제 숙소 가서 저희도 꽃단장을 하고 우리 어디 갈 거야? 루프탑 갈 거야? 네. 거기 호텔 롯데 호텔 루프탑. 짠, 저희는 호텔 도착했습니다. 내용. 자,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저희 숙소 보여드릴게요. 다운 서비스를 했지요. 짠. 그럼 저희는 드레스업 하고 나중에. 여러분, 저희는 나왔어요. 루프탑 시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맥주거리 가기로 했어요. 맥주거리 가고 오빠랑 클럽을 가기로 했답니다. 왔어요. 어제 거기 갔던 거 찾아야 되지. 맞지? 오늘 짐발을 안 들고 와서 좀 흔들려요. 클럽의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방금 호객행위 하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여기 졸라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형님 여기 존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맞아.
왔어요. 오늘 클럽에도 안 갔고 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냥 호텔로 바로 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조식과 조식과 그리고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그럼 저는 씻고 잘 거예요. 안녕. 오늘도 그녀의 혼잣말은 계속. 안녕. 안녕. 여기 있어야겠다. 좋은 밤 되세요. 피자 먹고 호텔 와서 호캉스 하기로 했어요. 어제 예약한 마사지 샵도 취소하려고요. 야, 나이스. 나이스 왔나? 피자 파티를 피자 볼빨 기다리십니다. 엄청 좋은데 내일 태풍 온다는 소리가 점점 맨날 늦게 일어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밥 먹을 수 있는 시간대. 지금 예매를 예약을 완료했어요. 이제 올린 인스타를 보고 있죠. 이 사람은 뭐야? 오늘부터 내 1일 신명상 체인지다. 지독하게 엮이고 싶다. 신세계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잠시 토크를 해야겠습니다. 어떤 토크요? 저희가 조식 내기를 어제 했는데 너무 쉬운 거라서. 여기 포피스 피자 가면 여기 다트 있어. 뻥이야. 베트남 다트가 안 보였어. 아, 다트 하면 진짜 내가 이게 오빠 완전 이겨줄 자신 있는데. 아니, 내기를 할 건데 무슨 내기를 하죠? 조식 내일 아침엔 무조건 먹을 거야 나. 땡큐. 이제 내렸다. 배터리가 없지? 내렸어요. 저희 지금 길을 몰라서 오빠가 물어본 거예요. 잘했어요. 메뉴를 골라보겠습니다. 스파게티도 맛있겠다. 응. 파스타 하나랑 피자 하나 시켜서 먹을까?
거기 왔다. 누가? 저희는 다 먹고 나와서 이제 마트 갈 거예요. 마트. 여기서 걸어서 4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들어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장을 다 봤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진짜 한국이 엄청 많고요. 제가 다 산 거예요. 졸려. 졸려가 더 귀여운 척 같다니까? 잠화가 더 귀여운 척이야. 졸리면 졸리다. 아 졸려. 아 잠온다 잠온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잠온다 잠온다. 아니 잠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잠이 와. 아니 그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정강관을 그런 그런 소리야, 그게? 말투. 아 이거 뭐, 잠이 오네. 뭐 잠이 깼을 때는 뭐 잠 갔어 뭐 이래? 아니 그건 아니지만 잠 깼다 이렇게. 내가 단어로 설명을 해줄게. 졸려 반대 뭐야 안 졸려 잠아 안 잠아 이상하지? 어 안 잠아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어, 잠 안 오는데 이렇게 아 잠 안 와 이렇게 하면 돼. 어.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거를 명사화를 하는 거야. 졸리다 졸림 잠옴? 나 잠옴 되잖아. 어 청년이 졸려. 정년이 잠 온다 잠 와. 이상하잖아. 이거 귀여운 척 하는 거잖아 완전. 그치? 아니 그런 말투 유난히 부산에 그런 게 있다니까. 냈네 뭐 이런 것도 경상도 사투리냐. 맞지? 부산이지. 아니 억양을 그렇게 해주 냈네 할래. 아 냈네 아 좋네. 화장지고 아주 좋지요. 아이요 포토배터리를 꽂아서 줬어. 오자마자 과자를 뜯었거든요. 이거 뜯었어요.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풀장에 가야겠어요, 빨리. 준비하고 풀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수영장 냄새가 나네요, 여기서. 되게 좋더라고 생각보다. 아니 이거 예쁘겠어. 저는 수영을 못해서 물장구 치고 놀 생각입니다. From the first time I set my eyes on you I didn't know from the start I didn't know how you turned my life around or how in love I'd be with who you are what you show 지금 수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보 수영 안 했잖아. 잠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잠수했어. 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어? 열심히 했다고. 지금 들어가서 씻고 저녁 뷔페를 가려고요. 일정이 계속 바뀌죠? 밥 먹으러 여기 왔어요. 이만큼이나 좀 띵띵 돌아 돌아갑니다. 아, 나 가로 찍어야 되는데 어떡해. 괜찮아. 진짜 살찐 거 티난데 영상으로 보니까. 아, 근무점 몸무게라 또 식단 조절하면 또 좀 빠지겠죠. 조금씩 비가 오고 있는데요. 공항으로 가는 게 진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살이 쪄서 영상을 찍기 싫지만은 정말 재밌었던 그런 여행이었으니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베트남은 또 오고 싶어요. 다음은 호치민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공항에서 만나볼까요? 라떼 있네. 베트남 커피 마셔야지. 블랙 커피랑 화이트 커피. 네, 여러분 비행기 탔습니다. 오빠 지금 본 같은데. 눈앞에 놔두고 갈 뻔했어. 내가 한번 큰일 날 뻔했어. 비치는 그대로 할 그거 패륙할 뻔. 저희가 지금 내일 결혼식인데요. 지금 봐봐. 저희 신혼여행도 가야 돼서 지금 짐을 싸다가 말고 지금 집이 개판입니다.